네, 풍선으로 멋진 스윙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풍선과 같은 그런 도구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스윙이란 어떤 스윙일까요? 멋진 스윙은요, 일단은 이제 아마추어들의 스윙 중에는 잘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이지원 프로의 스윙처럼 크고 멋진 스윙. 정답! 이게 여기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이지원 프로라서요? 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멋진 스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초보 골퍼분들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하는 그 미니 스윙. 미니 스윙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니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똑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스윙을 할 때도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멋지고 안 멋지겠어 하겠지만, 자,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차이가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스윙이 뭔가 네. 이렇게 뭔가 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 연습장에서 요즘에 또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늘어났는데, 입문하시는 분들 연습하실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팔이 많이 구부러지고, 그래서 팔과의 간격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스윙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단계 미니 스윙에서 중요한 것은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디 유지냐? 네. 팔과 팔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멋진 스윙을 만들 수 있는 1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팔과 팔 사이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너무 팔로만 스윙을 할때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팔로만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이게 유지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니 스윙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해주셔야 팔로만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이 돼야지 이 멋진 미니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풍선을 가지고 왔죠. 네. 풍선이 잘안 잡히네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네, 이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껴볼 거예요. 그래서 낀 상태로 미니 스윙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팔과 팔 사이를 유지를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연습을 미니 스윙을 하시는 건데 회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을 디뎌주고 회전. 회전이라는 것은 이제 상체, 어깨 회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운스윙할 때도 역시 왼발을 딛고 회전. 그래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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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하시게 되면 팔의 힘으로 움직여서 공을 맞히는 스윙이 아니라 몸을 회전하면서 스윙하는 거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 스윙이라고 해서 회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회전하는 연습, 풍선을 끼고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멋진 스윙을 하기 위한 시작 발걸음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초급자분들도 무리 없이 팔의 따라하실 수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있어요. 네. 결국에는 몸에 붙어 있는 팔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몸이 또잘 움직여야 이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몸이 움직여야 이 팔이 접히지 않고 이렇게 미니 스윙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연습이 잘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2단계로 갑니다. 네. 네, 바로바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죠. 자, 2단계로 갈 건데, 2단계는 스윙이 좀더 커져요. 스윙이 커지는데, 자, 스윙이 커질 때 여기서도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어디가 유지가 잘 돼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스윙. 그리고 두 번째 스윙. 두 번째 스윙은 연습 스윙으로 보여드리면, 자, 뭐가 다르죠? 몸과 손끝의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요? 또 굉장히, 정답이에요? 역시
저 리허설 할 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손과 몸의 간격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많은 초보 골퍼분들이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뭔가 스윙이 커지는 것을 손으로 많이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에서도 많이 잡아당기시면서 아크가 굉장히 좁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윙을 하시게 되면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멋진 스윙을 만들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이 풍선을 끼우고 풍선을 끼우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기기가 어렵겠죠? 당기면 터질 것 같으니까 네.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을 끼우고 스윙을 하다 보면 이 풍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손과 몸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기면 터질 것 같으니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손과 몸의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멋진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원 프로야.